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여기 밖에서 다이소였어. 언제 들어갔어? 우리 안갔어. 다이소에서 악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통발을 만들 건데, 통발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이소 용품으로 악어 먹이 잡는 거 도전. 자, 친숙한 곳이죠. 다이소입니다. 다이소. 자, 그래서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좀 하단으로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때 시몬키도 샀었고, 굉장히 친숙한 곳이죠. 여러분들 근처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우선 통발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통발이 없을 거란 말이죠. 제가 기억으로는 낚시용품이거든요. 자, 뭘로 해서 잡아야 될까? 사실 뭐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다가 비닐 씌워서 쓸까? 그건 재미없죠? 자, 여러분들. 우선은, 다행이다. 미끼가 있네. 이 글루텐이라는 건데, 환경에는 조금 안 좋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뭐, 조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하나 삽시다. 그 다음에 통발을 만들, 락인락 통이나, 가방. 이걸로 통발 만들어 볼까? 아니야. 이건 너무 작아. 좀 통이 커야 되거든요. 그냥 먹이를 많이 잡아야 되니까. 냄비를 불로 지져가지고. 헉?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좋은데? 이거 뭐야, 이거. 박스, 이거 아이스, 여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아이스 가방. 아이스백 같은 거를 하나 삽시다. 뭐야? 여기 있다. 있네. 오케이. 자, 이거 두 개로 제가 계곡이나 민물에 가서 악어 먹이 잡는 거 도전해봐야겠다. 야, 난 역시 똑똑한 것 같아. 또 뭐 없을까? 안 떠져. 야, 여러분들, 이거 또 제 영상 보시고 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사신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리필이 아주 잘 되네요. 뿌듯합니다. 좋아요. 얼떨결에 아이템이 다 있었어요. 이거는 예전에도 봤던 건데 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래 있더라고요. 야, 통발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스박스로 합시다. 자, 이거 나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물고기들이 특성상 이제 어떤 통발이 있거나 이제 적을 도망갈 때 이제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위에다가 구멍을 내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가다가 냄새를 맡고 쏙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먹이를 먹고 있다가 나갈 구멍이 이제 좌우에 없으니까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그거를 노리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뚫렸어. 와. 간단해. 자, 이 정도 구멍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떡밥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물에다가 여기 안에까지 물을 가득 채워서 물 속에 담가 놓으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성공했어요. 냄새가 진짜 좋다. 자, 좀 꽤 많이 크게 만들어졌는데, 냄새가 강하고 많이 오면 좋긴 하겠지만, 우선은 이거 한번 실험 좀 해봅시다. 제가 열대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실험을 조금만 한번.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물고기들이 많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먹어준다면, 냄새를 맡고 온다면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넣어볼게요. 슝. 뭐야. 먹는다. 먹는다. 야, 느낌 왔죠? 제대로 왔죠? 자, 짜잔. 여러분들, 왔습니다. 뭐야, 이게 오줌인가? 뭐야, 이거. 누가 오줌 쌌어? 자. 물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물소리 진짜 좋죠?
자, 제가 이걸 설치할 곳은 이쪽에다가 해야겠다. 이쪽 근처에다가. 와, 근데 물 되게나 많이 낮아졌다. 여기가 원래 물이 엄청 깊었거든요. 오, 저기 많다. 오, 저기 많아. 자, 제법 물이 깊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다슬기가 많은데, 오, 야, 깊어. 안 되겠다. 조심. 오, 큰일 납니다, 진짜로. 아, 저기로 가야겠다. 와, 여기가, 오! 우와! 방금 엄청 큰 물고기 도망갔어. 오, 이쪽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고립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기가 물이 깊거든요. 아마 이쪽에는 다른 분들이 안 오지 않을까요? 자,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자, 가라앉아야 될 텐데 이거 뜨면 또 큰일 납니다, 또. 이제 안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거 지금 넣어놓은 상태예요. 여기. 자, 어, 들어가. 들어가야 돼, 친구야. 안 돼, 안 돼. 오, 야, 왜 자꾸 떠 있어? 이러면 안 돼. 내가 만든 거라고. 와, 물이 진짜 차다. 진짜 물이 찹니다, 여러분들. 자, 안 가라앉으니까 여기다가 돌멩이 좀 넣읍시다. 자, 돌멩이를 넣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오케이. 자, 오, 여기도 깊어. 오, 안에 보면 물고기 많아. 야, 여기다 해야겠다. 여기 좋아. 물고기 많아요. 여기다가 그냥 덩그러니 떠내려지지 않게만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큰일 났어. 계속 떠. 건어야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에 물고기가 꽤 많은데 나름 느낌 좋아요. 지금 제대로 가라앉았고 여기에 공기 다 빼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내일 아침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2시간 후일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침 일찍 와서 보고 여기 안에 어떤 물고기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우리 악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악어 친구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해봤는데 잡힐 것 같은 느낌, 좋은 느낌은 들어요. 내일 보도록 합시다. 가자. 야,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자, 여러분들 제 통발 거들어 왔는데 와, 여기가 물고기가 많긴 많은가 봐요. 이 철새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야 도대체. 저기 내가 통발 안돼 가지마. 저기 내가 통발해놨는데 철새들이 물고기가 많으니까 모이는 거거든요 이게. 와, 날라간다. 오이, 어디가? 내가 와서 그런가? 빨리 가버려. 야, 두근두근 되는데요. 진짜 어떻게 됐을까. 철새들은 제가 오니까 다 저기로 도망갔어요. 기대되는데. 다이소에서 산 가방이랑 먹이로 악어 먹이 잡아주기. 아, 성공해야 되는데. 역시 물소리는 좋구나. 이제 조만간 진짜 가시고기랑 좀 다양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물론 뜰 채로. 자, 오, 여기 있다. 오, 다행이야. 오, 저기 근처에 물고기 많이 있는데? 오, 많이 있는데? 오, 봤어요? 자, 우선은 우선 냅다 저를 들고 올라와야 돼요. 왜냐면 저기 쓰러지면서 또 탈출할 수도 있으니까. 으차. 젖었다. 우와. 자, 우선 결과는 저도 몰라요. 육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뭐가 있나?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과연 있을까요? 아, 뭐야? 문이 열려 있었어. 에이, 설마.
아, 이럴 수가. 아, 뭐야. 아, 이거 열려 있었지? 당황스럽다. 내일 보자.